지금 화면에도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신고대리를 접수를 하는 방법들 다 나가니까 접수를 하시면 다만 수수료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고의 환급액을 돌려드리려는 노력을 한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선열 세무사님은 워낙 좀 프리랜서 신고하신 경험이 풍부하신 걸로 제가 네. 알고 오늘 특별히 오셨는데 여태까지 기억나는 절세 사례 좀 이야기해 주시면 구독자분들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아, 네. 일단은 요즘에 하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저희 뭐 세무사들보다도 더 정보가 많으세요. 그분들은 자, 그분들은 이제 스스로 뭐 각종 뭐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되는 거를 알아서 다 가입을 하세요. 자,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자, 그런 걸 했지만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어떤 분이 소득은 높은데 너무 절약하시는 걸 너무 카드를 안 쓰셔가지고 경비를 너무 안 쓰셔서 세금 폭탄이 맞게 된 어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신용카드를 네. 쓰신 경비 증빙 서류가 없어서 있긴 있는데 너무 적다 이거죠. 아, 너무 소득에 절약을 해서. 너무 절약을 해서 아, 어떡하지 세무사님 너 너무 경비 그분 부자 돼야 되는데 예, 경비 돼야 되는데 어떡해. 그래서 경비 쓴 게 너무 없어서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세금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그 경비 쓴 거 이거 말고 혹시 통장 내역을 한번 주시겠어요? 라고 제가 이제 받았죠. 그래서 통장 내역을 받으면은 거기에 보니까 쫙 검토를 해봤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뭐 특정 인물한테 돈이 나간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금액은 뭐 정확 뭐 이렇게 일정액은 아니지만 뭐 100만원 뭐 21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고객님 이건 혹시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 고객님께서는 아 요거는 내가 우리 영업 활동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영업을 도와주는 분한테 어떻게 보면은 뭐 성과급이라든가 뭐 수당식으로 뭐 급여식으로 내가 준 게 있습니다. 요거를 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요거는 인건비가 아니지 않느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신고를 해드려서 요거만큼 경비 인정을 받아서 세금을 확 줄여주는 경우가 있고 또 프리랜서 분들 중에는 차량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경비 처리하면은 그냥 본인이 쓴 경비만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프리랜서 분들도 본인 차량에 대한 단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게 은근히 되게 커요. 단가상각비는 대표적으로 그럼 자동차 또 네, 뭐가 자동차. 있, 자동차만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프리랜서 분들이 해당되는 거는 자동차만 자동차. 있죠. 네네네. 그러면 차를 만약에 내가 뭐 할부로 샀던 네. 뭐 카드로 샀던 현금으로 샀던 내가 네.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네네. 그러면 차를 산 해 5천만 원을 다 경비 처리 받는 아니죠. 단가상각비도 한도가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내용연수라고 이제 내용연수. 뭐 용어가 나오는데 네. 5년을 기본 5년을 적용해서 5년. 네 일단 5로 나눠서 5천만 원이다 1천만 원 정도는 한 1천만 원씩 네. 한 5년 동안 경비를 네. 받을 수 있다 네, 네, 네. 그러면 프리랜서 분들은 자가 차량 있으신 분들은 네. 무조건 세무사 분들한테 말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자가 네. 차량 있으니까 경비 네, 네. 잘 하고 싶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경비 엄청 커지네요. 네 그래서 거기다 뭐 리스로도 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리스료도 뭐 경비처리 받을 수 있고 네네네 네, 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네, 네. 많이 숨어 있으니까 네, 네. 경비 증빙을 많이 찾아내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모르면 세무사님들한테 하나하나 여쭤보면 되겠네요. 네, 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뭐 프리랜서가 어떤 분들이 프리랜서 분들인지, 그분들이 뭐 환급을 얼마나 네.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환급을 받기 위해서 증빙을 뭐 자동차를 포함해서 굉장히 네. 많은 숨어있는 증빙들을 찾는 것들 또는 홈택스 캡처까지 지금 보여주셨는데, 네, 네, 네. 그러면은 여태까지 말씀하신 거 말고 네. 또 뭐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요? 프리랜서 뭐 요거는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일단 우리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은 뭐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이 세무사도 있고 저 세무사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무사, 김세무사, 이 세무사, 김세무사, 박 세무사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근데 세무사는 수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싼 데서 하고 싶잖아요. 수수료가 아무래도 같은 신고인데 아무래도 뭐 10만 원, 뭐 20만 원 하는 데보다 뭐 예를 들면 뭐 7만 원, 8만 원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은 이 고객님들께서는 뭐 그 세금 신고 의뢰를 여러 군데 이렇게 해놓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뢰를 아니면 아까 얼마 신고 의뢰를 얼마인지 한번 돈 내기 전에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접수를 시켜요.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자, A에도 홍길동 다 접수를 해놔요. 그러면은 이 세무사 사무실들은 올해 되게 바쁘잖아요. 접수하는 족족
작성을 해서 뭐 환급액이면 환급액, 납부면 납부해서 문자나 뭐 카톡으로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뭐 수수료 얼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돈을 받기 전에, 바쁘니까 돈을 받기 전에 이미 신고한 세무사 사무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일단 제가 신고를 했잖아요. 저는 전자 신고를 했어요. 저쪽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 홍길동에 대해서 우편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자, 신고가 두 번이 됐다.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냐? 이런 경우가 전화 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여러 군데 의뢰를 하셨다면은 꼭 본인이 돈을 지불한 세무사 사무실 외에는 꼭 취소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선택한 세무사 사무실의 결과가 아닌 다른 세무사 사무실의 결과가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시스템 때문에 그러냐? 전자신고는 제일 나중에 신고한 게 제일 최종적으로 입력이 돼요. 항상 본인이 어디에 의뢰했는지 아셔가지고 취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게 네. 지금 여태까지 이제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네. 그거 하나만 있는 분들은 그나마 좀 편한데 네. 또 뭐 다른 세금 있는 분들은 또 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세요? 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홈택스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총 소득을 잘 이제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홈택스를 다 아이디를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득 내역을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놓습니다. 파악을 하면은 파악한 대로 저희가 신고를 하는데 근로소득이 있다고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분들은 3.3%만 떼고 돈을 받은지 알았는데 어디선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아 고객님 혹시 사대보험 가입한 곳이 있었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 맞다 그때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어디서 받았는지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산 신고한 경우가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꼭 3.3% 프리랜서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해야 된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근로소득을 포함한 어쨌든 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아닌 뭐 다른 소득들이 여러 가지 있는 분들, 뭐 부동산 임대소득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자기 자신의 소득이 뭐가 있는지 체크하고 좀 세무사분들한테 의뢰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아유 나 수수료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네. 그냥 내가 그냥 직접 해보지 이런 분들 아까 말씀 한번 언급 한번 주셨는데 네, 네, 네. 처음 입력할 때부터 어렵다. 네, 네. 근데 뭐 입력할 때부터 어렵지만 그것도 공부하고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네. 뭐 하면 일단 수수료는 줄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그건 장점이죠. 근데 네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수수료를 줄이는 장점. 근데 직접 했을 때의 단점은 뭐가 있나요? 직접 했을 때는 본인들이 만약에 장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장부 작성을 할 때 네 보통은 이제 보통 추계로 신고를 많이 하세요. 직접 하게 되면 직접 할 때는 추계라는 건 추정해서 계산이니까 나라에서 정해준 경비율로 네. 네. 자 나라에서 정해준 경비율로 신고하게 되면 직접 신고할 때 보통은 경비율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인정해 아 요만큼은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경비율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세금이 장부 작성에 비해서 현저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꼭 장부 작성을 통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긴 하죠. 홈택스를 이용해서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로만 해서 뭐 네. 환급도 받고 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네. 장부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네. 수익 금액이 크실수록. 근데 장부 작성은 사실 세무사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기엔 네. 거의 불가능한 거죠. 네. 네. 신고 안 내면 이제 좀 있으면 받을 거잖아요. 5월 네. 초 전으로 오나요? 네. 5월 이제 슬슬 이제 등기로 이제 뭐 이 메일로 신청하신 분들은 메일로 오고 뭐 등기 메일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우편으로 아마 오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보면 그 거기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뭐 본인의 총 소득, 업종, 뭐 코드, 본인이 뭐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지부기 대상자인지 또 국민연금은 얼마 냈는지 뭐 연금저축 등기에 얼마인지 기본적인 정보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 신고서 안내문만 잘 확인하는 것도 절세 지름길이다. 그럼 네.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방송의 핵심이네요. 네. 5월 달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
자진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일단 신고 안내문은 반드시 우편물 오거나 뭐 이메일로 오거나 반드시 네. 뜯어봐서 네.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네. 내가 이러다가 세금 신고 안 하면 느낌이 싸할 때 있잖아요. 네. 세금 신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홈택스 직접 가서 하실 수도 있지만 세무사님들한테 의뢰하는 건 단점은 수수료 좀 나가는 거고 장점은 훨씬 많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 안내문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본인의 소득이 좀 누락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홈택스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여기서 네.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홈택스가 만약에 잘못돼서 네. 예를 들어 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소득도 있고 또 다른 소득 뭐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네네. 근데 그 홈택스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로소득. 네네. 그러면 근로소득을 빼고 내 3.3%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5월달에 5월 30일 안에 자진신고를 했을 때 네네. 이제 세무서에서 전화 올 거 아니에요. 평소 근로소득도 있는데 합산 안 했어. 네, 다시 그러면 해라. 야 웃기지 마. 나 홈택스에 없으면 니네가 누락해. 네, 맞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 누가 보호를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그 시점에 캡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신고할 때 출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홈택스 안내문을 그 안내문에 나와 있는 거대로 신고한 거를 제가 다 이제 증빙을 모아두잖아요. 네. 근데 세무서에서 만약 그게 날라온다 그러면 그 증거를 갖다 내밀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더라고요. 네. 한 번은 전화를 드렸는데 그 담당 공무원께서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다. 뭐 이거는 뭐 우리 뭐 전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홈택스를 일단 뭐 당연히 정부 운영하는 데니까 믿고 하면 되지만 혹시도 모를 오류는 혹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렇게 많은 건 그렇게 아니어도 예, 그래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꼭 본인 소득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아무리 기억력이 없어도 내가 작년에 어디서 돈 벌었는지 정도는 기억을 그렇죠. 하시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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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리즈로 지금 3주 연속으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계속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뭐 제가 국세청 공무원도 아니고 하지만 계속 해드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저도 세무사로서 부자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무사로서 부자 강의를 한다기보다 뭐 슈퍼개미로서 부자 강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했지만 세무사 입장에서 생각해서 부자 강의를 한다면 절세가 1순위고요. 특히나 우리가 쓰는 비용 중에 대부분이 세금 아니면 뭐 대출 이자 보험료 이 정도예요. 굉장히 큰 금액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세금 신고 기간 때 잘하는 거고요. 세금 신고 기간 때 잘하는 거는 결국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법인세 그리고 일반 국민들 중에 소득이 있으면 5월달 종합소득세예요. 그래서 5월을 앞두고 지금 세 번이나 우리 세무사님들 굉장히 경험 많으신 세무사님들 세 분을 모시고 오늘 그 3부작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까지 보시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왜 해야 되는지 특히나 왜 신고대리에 중점을 뒀냐면 장부 기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세무사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분들은 세무사님들이 알아서 5월달에 신고를 해주세요. 근데 장부를 맡기지 않은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3부작으로 영상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3부작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선열 세무사님이 특히 좀 여러 가지 사례 위주로 해갖고 좀 더 이해가 빠르셨던 분들 많이 있을 거고 지금 화면에도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신고대리를 접수를 하는 방법들 다 나가니까 접수를 하시면 우리 밸런스택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수수료, 너무 싸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적당한 수수료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고의 환급액을 돌려드리려는 노력을 한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세무사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구독자님들을 포함한 소득세 네. 신고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 프리랜서분들 뭐 많이 이제 시청해 주시리라 믿는데요. 우선 프리랜서분들은 환급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환급 많이 해주는 데가 좋은 세무사라고 세무사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초창기에 제가 이제 뭐 환급 어떤 뭐 예를 억이 넘어가는 분들에게 뭐 당연히 환급이 안 되고 세금을 오히려 내셔야 된다고 제가 엄청 설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제 뭐
말 잘 안 듣고 세금을 환급 받았다가 나중에 5년치 몇천만 원 억대로 토해내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세금을 환급받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세법 테두리 안에서 알맞게 환급 대상이면 환급을 받는 거고 또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세금을 납부를 하시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그 인식이 많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실 분들은 알맞게 납부 잘 하시고 또 5월 달에 환급 받으신 환급 대상인 분들은 환급 잘 받으셔 가지고 5월 달 소득세 신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말씀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종합소득세 신고는 잦은 신고다. 꼭 해야 되는데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하셔도 되고 아, 나 좀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밸런스 텍스 컨설팅 그룹으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선호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